예, 조금 전 역대 홍성 군수 선거 결과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분들 이번 순서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충남방송이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양 지역의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봤습니다. 나는 유권자다. 함께 보시죠. 주거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군에서는 이제 다양한 시설을 이제 청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진행을 해주고 있지만 그 시설의 개수가 들어오고 하자 하는 청년의 수에 비해서는 조금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주거 관련 복지 정책이 조금 더 많이 나오면은 저희 청년들이 또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통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버스 되게 정삼면이라는 곳에 사는데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버스가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돈을 내고 다니고 싶어도 버스가 없어서 교통을 많이 이용 못해서 주변 지인들 통해서 차 얻어 타고 다니고 그러고 있거든요. 약간 그런 교통적인 부분에 대한 공약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청양군에는 청년들이 좀 소외받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청년들이 소외받지 않는 범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뭐 청년 할당제라든지 뭐 청년들을 위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어떤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수익을 내야 하다 보니까 회계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받았었는데 이런 실무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 회계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되게 도움도 많이 주시고 좋긴 한데 결국 돈을 벌어야 이게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군 자체 내에서 이렇게 그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들이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과 동떨어지지 않은 그런 시설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특화된 메이커스 공간이라든지 또는 많은 것들을 실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제조 시설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창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